3년 만에 콜업을 받았는데 안 아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. 네,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나 존경했던 선배님이셔서 같은 자완투수로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롯데자이언츠 투수 송재영입니다. 날씨 따라서 변하는 건 없고요.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역해서 신인 캠프를 여기서 진행했는데 그때 되게 몸이 그냥 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아 진짜 조용조용한 성격입니다. 친구분들이랑 있으실 때도? 네, 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체격이 좋지가 않았는데 3학년 넘어가면서 키도 좀 크고 살도 좀 붙다 보니까 구위가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좀 공이 좋아졌지 않았나 싶습니다. 딱히 뭐 공에 대한 생각보다는 타자를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시즌 초에 이제 좀 경기를 좀 많이 뛰다가 5월 달쯤에 팔꿈치를 잠깐 다쳐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출장을 많이 못하게 됐습니다. 지금은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통증이 아예 없습니다. 수술을 한 적 없고요. 자잘한 부상 정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다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있었습니다. 가다듬다기보다는 여기서 못할 것들 이제 되게 많이 시도해봤던 것 같습니다. 폼이라든지 운동 방법이라든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실패를 겪어가면서. 일단 퓨처스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은 지금 만족스럽고요. 이제 이거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앞으로 기복을 줄여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신인 때 콜업이 돼서 1군에서 뛰고 3년 만에 콜업을 받았는데 제가 기다린 만큼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. 안 아쉽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. 그래도 어제가 끝이 아니니까 어제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발전시켜서 앞으로 더 좋은 경기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긴장이 되셨던 건가요? 네, 아무래도 긴장을 조금 했습니다. 기회이긴 하지만 또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저한테도 좋은 일이 있는 거니까 제가 마운드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상황 같은 거를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위치가 어디든지 그냥 내 공을 던지자 뭐 이런 생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. 자신 있게 내 공 믿고 던져라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슬라이더를 주로 연습하면서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슬라이더는 지금처럼 던지고 싶고 지금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 체인지업을 조금 더 연습해서 직구, 커브, 슬라이더, 체인지업 이렇게 네 가지 구종을 잘 던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개인 루틴 같은 걸 통해서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데 마운드에서는 구속을 생각하고 던지면은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. 그래서 마운드에서는 그냥 구속 생각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. 어제 ABS를 이제 경험해봤는데 막 저는 그렇게 막 큰 차이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극복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처음 딱 했을 때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제가 원래 템포가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던지면은 지장 없이 던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 신인들 중에 준우랑 하원이는 같이 2군에 있었으니까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자기의 장점을 되게 잘 활용하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. 아니요, 뭐 그런 거는 없고요. 제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통 투수들은 이제 선발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데 아, 저도 욕심은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중간 투수를 하고 있는데 매력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요, 그때랑 바뀐 건 없고요. 고등학교 때부터 나 존경했던 선배님이셔서 그런 거에 대한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. 1루주자를 묶는 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1루주자를 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같은 자완투수로서 싸움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냥 타자랑 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카운트 신경 쓰지 않고 스트라이크 존에 투구하면서 승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콜업이 돼서 다시 내려왔지만 잘 준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1군에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. 야구장까지 찾아와서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야구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